보세요. 예. 이 수근이는 이 장애물을 걷는 다음 여러 가지 음료수 중에서 우유를 딱 집어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로요? 여기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여길 넘어. 이 장애물을 다 넘은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콜라도 있고 우유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주스도 있는데 예. 수근 입장에서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네 가지 중에 아버님이 선택한 저 우유만 물고 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 수근아, 우리 요 장애물 한 바퀴 돈 다음에 여기 있는 우유 가져오는 거야. 우리 목마르지? 우유 먹고 하자. 응? 가자, 가자. 출발. 아유, 출발. 얼로 가, 얼로 가. 너 미끼는 틀리잖아. 가, 가. 그렇지, 꼬리 들고. 꼬리 들고서 얼른 갔다 와. 쭉. 빠르게. 오, 가자, 가자. 오, 빨라, 빨라. 그렇지. 오, 빨로, 빨로. 그렇지, 꼬리 들고. 그렇지, 꼬리 들고. 우와. 우와. 수근이 한번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지. 뒤로 돌아. 다시. 뒤로 돌아. 또 가는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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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세가 붙었어요. 쭉쭉 가네. 쭉쭉 가. 와. 굉장히 안정이다, 그죠? 네. 오, 와, 힘들다는 거. 오, 이거 줄을 타? 줄을 타는 게. 은길이. 수근아, 내려가, 가자. 수근아, 아빠 우유 갖다 줘. 수근아, 아빠 우유 갖다 줘. 우유. 아빠 우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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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힘들어. 어? 정확해, 정확해. 우유 불었어. 어머, 우유 잡았어. 어? 정확해, 정확해. 우유 불었어. 갖고 와. 와. 야, 우유를 어떻게 맞추지? 박수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 수근이가 장애물 다 뛰어넘고 그리고 네 가지 음료 중에 우유를 정확하게 짚고 가져오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어. 야, 수근이 네 자리에 올라가. 아, 수근이 자리입니까? 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오, 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오, 네. 야, 수근이 자리. 수근이 몇 살이에요? 아, 세 살입니다. 와, 세 살입니다. 나 왠지 지금 제가 대답할 줄 알았어요. 수근이가 앙꽃입니까? 수근이입니까? 저희 딸이에요. 아, 딸. 앙꽃이에요? 아, 네. 예, 세 살이고요. 네. 사실 너무 신기한 게 그 강아지가 평형대도 걷기도 힘들고 그리고 줄 두 개도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딱 여기다 지나가고 우유까지 집어왔어요. 정말 천재견이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희 씨가 말씀을 잘한 게 저 네 외나무 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다리도 지나기 어렵고요. 그렇죠. 저 길이가 이 폭이 뭐 길어봐야 한 5cm밖에 안 됩니다. 네. 이 폭을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너무나도 안정적이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한 바퀴 따라와서 일단 줄 타기 또한. 네. 지금 이 장애물들이 우리 제작진이 만든 장애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옥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애견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신 거군요. 그래서 수근이를 이렇게 아닙니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는 애견 훈련소를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왜? 가보지도 않았고요. 진짜로요? 저는 안성에서 온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예요. 아니, 평범한 동네 아저씨고 수근이 아버님이신데 옥상에 왜 이리 어려운 이런 장애물을 놀이터처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예, 처음에 왔을 때 방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방에서 키우는데 손자가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옥상으로 쫓겨간 거죠. 예. 손자 때문에. 그래서 옥상으로 쫓겨갔는데 산에 갔다 오는데 통나무 위를 건너더라고요, 얘가. 산에서.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 통나무 다리를 만들어주니까 이 수근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놀이터에서 좀 잘 놀던가요? 예, 예.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준 것이 이만큼 된 거예요. 아, 원래 강아지들이 이렇게 높은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수근이 괜찮은가 봐요? 아, 괜찮습니다. 고소공포증 같은 게 전혀 없나 봐요? 미끄럼틀을 잘 타요, 얘가. 미끄럼을 타요? 네. 그래서 지가 스프로 올라가서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걸 착안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겁니다. 못 올라가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수근이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수근이가 너무 귀엽고 너무 순한 것 같아요. 네. 가까이 가서 한번 만져봐도. 그럼요. 혜리씨 나와서 혜리씨 또 미끄럼틀 할 때. 너무 예쁘다. 아니, 수염이요? 네.
수염이 오른쪽은 흰색인데 어? 왼쪽은 검정색이에요. 야, 오드 아니 이런 거죠? 오드 털? 신기하죠? 이쪽은 흰색인데 이쪽은 검정색이에요. 오드 털, 오드.